숟가락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큰 거를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동구밭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스케줄상 좀 어려워서 다음에 한번 하자 이렇게 미뤄둔 상태인데 그 전에 한번 써보시라고 물건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뭐야? 바셋. 동구밭 뭐 물건 좋은 거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뭐 설거지 비누, 샴푸, 컨디셔너 다 써봤는데 그냥 다 평균 이상의 사용감으로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밤, 편안한 라벤더 향기로 녹아내리는 포근한 꿈속 여행이 떠나보세요. 향이 너무 좋고 지금.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사용했던 설거지 바. 수세미도 있고. 이거는 사무실에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동구밭 여행용 키트. 요즘 어디 여행 가도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비누로 된 것도 제공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동구밭에서도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리고 여기 이런 점자로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지구의 날이나 뭐 환경의 날이나 이런 조금 중요한 이슈가 딱 맞을 때 그때 미리 계획해서 하면은 너무 좋겠다. 아 그리고 또 저는 진짜 올해 목표를 병렬 금지로 정했는데 또 책을 사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북클럽 때문에 망했어. 북클럽 준비하느라고 지금 한 50권 지금 병렬됐는데 또 신간을 구매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엄청 얇아. 게이드. 베스트셀러 순위를 이렇게 탐방을 하다가 발견한 책이에요. 다른 책들은 아, 이거는 누가 추천했고 이건 어디서 나왔고 이건 유명 작가의 뭐고 이렇게 막 하다가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제목이 너무 눈에 들어와가지고 누가 썼지? 하면서 봤는데 여기서 그냥 구매 버튼 바로 눌렀습니다. 사단법인 전국 유료 실버타운 협회. 사단법인 전국 실버타운 협회에서 네, 작성해주신 책이어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약간 노인들의 스웩인가? LED 전구 다 쓸 때까지 남지 않은 나의 수명. 아니 웃을 일이 아닌데. 종이랑 펜 찾는 사이에 쓸 말 까먹는. 이게 그냥 펼치면 촌철이야. 아, 어떻게 이렇게 재치 있게 쓰셨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쓰셔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선 넘는 느낌의 글인데 유료 실버타운 전국협의회 노인분들만이 칠 수 있는 드립. 진짜 유쾌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또 좋아하는 정세령 작가님이 쓰신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신현선 저자도 지금 체킷아웃 에서 작가로도 일하고 계시고 민트 홍보팀에 계셨던 선배 이제 마케터이기도 해가지고 같이 책을 쓰셨다고 해서 또 궁금해서 사봤는데 사실 책 표지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네 결정적으로 구매하게 됐어요. 로그인할 때 로봇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페이지 있잖아. 딱 그 재질같이 하필 책이 좋아서 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의 문득 마음이 반짝하는 이야기라는 부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책을 만들고 책을 소개하고 책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책으로 먹고 사는 그런 마음들에 대한 책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이런 책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매해보았습니다. 나 하나 더 뜯어도 돼? 아 뭐예요? 아 잠깐만. 사실은 제가 또 발밑에 택배 받은 거 하나 숨겨놓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물건을 사무실로 받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요 한 시간이라도 빨리 받고 싶어서. 이거 진짜 자랑하고 싶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잠옷을 구매를 했거든요. 고양이 털이 안 붙는 잠옷이라는 거예요. 다른 색을 구매해서 진짜 입어봤는데 하나도 안 붙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고양이 키우신 분들 알겠지만 잠옷 털이 막 털 잠옷 되거든요. 이프스라는 브랜드의 잠옷인데
디자인도 엄청 무난하고 예뻐. 친환경 너도밤나무 추출 섬유로 만든 엄청 보드랍고 찰랑찰랑한 재질의 잠옷이거든요. 바지도 있는데 저는 추가로 추구 상의만 추구했는데 너무 좋더라고. 진짜 털이 하나도 안 붙고 양집사도 추천드립니다. 정말 지금 임진아 작가님 책 듣기 좋은 말 하기 싫은 말이 얼마 전에 세미콜론에서 임진아 작가님 책이 나와가지고 전작들을 살펴보다가 제목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주문한 책이고요. 직관적인 제목이 곱시고급에 들어가고요. 듣기 좋은 말은 뭔지 알겠는데 하기 싫은 말은 뭘까? 듣기 싫은 말일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작가님 어머님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상대방의 가슴에 사고가 나셨대요. 당황하는 상대방에게 우리 그냥 가요. 우리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상황을 종료하셨다고 하시거든요. 내 하루뿐만 아니라 타인의 하루까지도 망치지 않고 싶은 마음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돼서 눌러보게 됐고요. 제가 좀 말투나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진심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듣기 좋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책에 이렇게 만화도 같이 게재되어 있어요. 되게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캐릭터들이거든요. 이 와중에 그 뾰족한 메시지를 담고 계신 책인 것 같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신년을 맞아서 10년 전에 제가 이거 써봤어요. 미소 교정기인데요. 아직도 판매하고 있는 걸 보니까 산후에 맞고 효과가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쓴 거냐면 잠깐만 이런 식으로 됐나요? 하루에 3번 1분씩 이렇게 끼고 있으면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자연스러운 미소를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평소에 갖고 있질 않으면 이렇게 시무룩하냐고 슬픈 일 있어? 하나 써?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 제품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이걸 썼어야 되나? 신년에 일상이 되고보자 싶었고요. 흰색도 있는데 흰색은 경도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그래도 좀 웃을 수 있는 사람 용이고 흰색은 경도가 강해가지고 입꼬리가 아예 안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 새해는 꼭 울상이 돼서 이런 제품 없이도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자주 시키죠. 신간 어떤 것들 나온지 체크하고 지금 만드는 책 관련된 거 아니면 궁금한 책들 책은 무조건 회사로 좀 배달시켜가지고 보는 편이에요. 하나는 약간 취미책이고 하나는 좀 일과 관련된 책인데 이게 소유서가에서 나온 정영목 선생님이 단순한 그림, 단순한 사람, 장욱진이라는 책입니다. 저희가 그 미는 사생활 약간 사조직들 있다고 했잖아요. 미술요람이라는 저희끼리 전시회를 가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이번에 그 덕수궁에서 하는 장욱진전을 미니 버전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좀 장욱진 관련된 책들 어떤 거 좀 찾아보다가 이 소유서가라는 곳이 을지로에 있는 철학 서점이거든요. 책도 이번에 한 작년 가을부터 처음 내기 시작했다고 하셔가지고 책이 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영목 선생님 글도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사봤는데 책인데 더 도록 같은 느낌도 들고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시 전후로 가볍게 훑어보고 갔다 온 뒤에는 참고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거.
그리고 황윤 감독님의 사랑할까 먹을까라는 책입니다. 이번에 이제 재난에 관한 책을 냈는데 아 이거를 너무 무겁게만 아니라 새로운 분위기랑 새로운 이미지들 속에서 같이 좀 전달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책이랑 이 아티스트 토크 같은 거를 같이 기획을 해서 좀 책의 내용을 새롭게 전달한 시도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예 영화관을 대관을 해서 황윤 감독님이 작년에 내신 갯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같이 보고 재난에 관해서도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감독님이 내신 단독 저서를 좀 읽고 작품들도 좀 보고 하면서 남은 한 달 정도 좀 머리를 쥐어 짜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사봤습니다. 네. 제작 일지 같은 느낌이랑 실제 현장을 찾아가신 내용, 리서치하신 내용이랑 느끼신 점까지 다 두루두루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 같네요. 안에가 되게 귀엽게 돼 있어요. 디자인도 좀 넉넉하고 깔끔한 느낌? 둘 다 잘 샀다. 제가 또 하나 산 책이, 아니 책이 아니고 또 시킨 게 있는데 요란하게 좀 찍어야 되거든요, 사방으로. 덕질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화본이 나오면 이 양면으로 다 찍어서 인증을 해야 되는 그런 제가 이거 지난 10월부터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흥분이 아 어떡해. 야호. 제가 지금 덕질하는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5스타 봄투어 서울 스페셜 콘서트의 굿즈입니다. 포카도 왔고 응원봉 파우치 응원봉에 달라붙는 리본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기대했던 건데 너무 귀엽죠. 어떡해. 이거 이 멤버들 미니 피규어거든요. 이거 봐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 엉덩이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좋다. 택배를 제가 이것저것 시켰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올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실을 많이 구매하고 있어요. 특이하고 예쁜 색의 실 배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색감의 이런 실들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어서 지금 이 색은 약간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제가 좋아하는 이런 색이 섞인 색이어서 5볼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 모자도 뜨고 뭐 목도리도 뜨고 했는데 가장 최근에 뜬 거는 제가 가지고 왔어요. 좀 자랑을 하려고. 사이언스부스에 나연 디자이너님이 바라클라바 도안을 좀 빌려주셔가지고 바라클라바를 이렇게 떠봤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뜨기도 되게 쉽고 삐뚤빼뚤한 것들도 세탁 한번 하고 나면 되게 똑바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드 끈도 달려있고 써볼까요? 이렇게 엄청 추운 겨울에 목도리와 함께 이렇게 목도리의 역할까지 하는 바라클라바. 택배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뜯어볼게요. 편집자들은 아마 다 그럴 텐데 관심 있는 거나 취미생활 새로 시작하면 꼭 책을 찾아보게 되는데 뜨개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눈물 없는 뜨개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민사에서 모교 직기 모임마다 뜨개질을 같이 하는 어떤 뜨개 크루들이 있어요. 저보다 사실 뜨개질 다 훨씬 잘하시는데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도안도 막 빌려주시기도 하고 해서 책을 같이 선물해서 읽으면 또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 권을 사보았고 71년에 처음 출간된 책이에요. DJ에 보면 전 세계 뜨개인들의 스승 엘리자베스 짐머만의 뜨개 바이블 국내 첫 출간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뜨개 책들은 안에 보면 도안이나 막 이런 사진 뭐 차트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 책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에세이처럼 막 줄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뜨는 방법을 그냥 어떤 막 할머니나 막 우리 큰 이모가 막 말해주듯이 뭐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뜨면 돼 막 하면서 그 되게 자유롭게 뜨는 거를 권장하는 거예요. 읽으면 굉장히 이제 따뜻하고 나도 뜰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매우 불어넣어주는 책인데 마지막에 이 말이 온라인 서점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 뜨개는 위안일 수도 영감일 수도 모험일 수도 있다. 뜨개는 육체적 정신적 치료제다. 뜨개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도 따뜻하게 해준다. 뜨개는 지구상에 양이 존재해온 시간만큼이나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다. 울실은 털에 둘러싸여 무더운 여름을 보낸 양이 자신의 털을 기꺼이 내어준 덕분에 우리에게 왔다. 누구에게나 뜨개라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일 수 있고 행복일 수 있다는 점을 또 한번 생각하면서 내일 목요 짓기 모임에서 이걸 가져가서 나연 대리님께 변형변형 고무뜨기에 대해 다시 한번 배워보고 변형변형 고무뜨기로 목도리뜨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이언스 북스랑 세미콜론 책 디자인하고 있는 김혜수입니다. 어쩌다가 출연하게 돼서 제가 마케팅부 밤비 다은님이랑 친한데 여기 출연하면 좋은 일이 많다 그래가지고 혹해가지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택배는 일단 책이고요. 나의 친애하는 비건 친구들에게라는 책입니다. 졸업 이후로부터 주위에 비건 친구들이나 패스코어 하시는 그런 채식인들이 많아졌는데 제가 논비건이다 보니까 저랑의 식사가 비건 저의 아끼는 사람들한테 좀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좀 상생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도 저도 편하게 막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생활 전반에서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채식 운동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고민을 하던 차에 외근을 나갔다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비건식에 대한 책이라기보단 논비건과 비건이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고 서로를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할 수 있고 관계학에 대한 책이라고 해서 혹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앞에 이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구의 선물 같은 관심과 헌신을 건네는 비건과 채식인 그리고 연대자로서 비건과 채식인 곁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이 세상에 건네는 관심과 헌신의 일부를 이 책이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이네요. 가끔 주문할 때가 있어요. 약간 집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고 그리고 집에서는 아무래도 책을 잘 읽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회사로 좀 많이 주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오래 기다렸던 택배인데 이건 제가 크리스마스 마켓에 갔다가 너무 사고 싶다 한 네 번을 들었다 놨다 했던 일러스트 트럼프 카드인데요. 소비를 할 때 스스로 되묻는 질문이 있는데 돈이 있는가? 했을 때 없다. 그러면 필요가 있는가? 했을 때 없다. 언젠가라도 쓸 것 같은가? 했는데 도무지 없는 거예요. 이성이 이제 꽉 잡아가지고 못 사고 돌아왔었는데 아 예쁘다. 2주, 3주가 지났는데도 너무 눈에 아른거려서 이거는 사야 되는 걸 받았던 것 같다.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물도 있고 고양이, 강아지, 새, 야생화, 허브 이런 식으로 되게 많고 저는 이런 광물, 우주, 돌멩이 이런 거 덕후기 때문에 이 광물로 골랐습니다. 좀 이렇게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다 다른 광물이 카드마다 다르게 있고요. 인생 인력처럼 쓸모를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 여기다 두고 매일 한 장씩 바꿔가면서 기분 전환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 거는 아니고요. 제가 한솔 대리님하고 밥을 종종 먹는 사이가 되었는데 항상 밥을 막 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거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아, 포장이 너무 예쁘게 왔어요. 선물이라서 뜯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실루엣만 보여드리면 일러스트 그런 캘린더 같은 건데 직접 칠을 해서 쓸 수 있는 달력이고요. 꽃다발을 두 개, 세 개 넣었다가 말았다가 해서 매달 구성을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한솔대리님이 최근에 약간 수채화 컬러링 수업 같은 걸 들으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걸 블로그로 염탐을 했었거든요. 한솔대리님의 그런 행복했던 시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쪽지도 미리 써놨어요. 이걸 기다리면서 인생인력 중에 저의 의도랑 어울리는 페이지를 찾아서 쪽지를 써놨고 지금 내가 즐거울 락 한 글자를 쓰니 무수히 많은 웃음 소자가 뒤따라온다. 즐거운 락 하나를 칠하면서 많은 웃음이 따라오길 바란다 라는 의미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그 미술부 혜수님이 네. 선물이라고. 아 진짜? 언제나 맞박과 웃음 주신 한솔대리님, 그림 그리고 색칠하며 느끼셨던 즐거움이 쭉쭉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선물을 드려요. 오래오래 같이 하하호호 점심시간 함께해요. 해수. 연자 TV를 통해서 이런 동료들의 정을 또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예쁘다.